안녕. 아이고. 들려요? 들리나? 들려요? 들려요? 아, 들리는구나. 오케이. 화면을 일부러 안 켰어요. 왜냐면은 키면 잠깐만.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도 보이스만 되나 봐. 어때요? 내 거울. 어때요? 나 지금 거울만 보여? 이 정도만 보여요? 눈만 보여? 눈만 보여? 왜 눈박이 같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들 일요일인데 뭐 하세요? 저뭐 하고 있냐면요. 이제 할일좀 하다가 졸려가지고 약간 졸음을 깰겸 왔는데 졸음을 깰겸좀 왔는데 계속 졸릴 것 같은 느낌이네. 지금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다들 안 계신가 보다. 집콕 라이브. 졸음 깨기 라이브 방송. 맞지요? 아, 나 졸려. 그니까, 막, 나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고속터미널에서 아산가요? 오, 아산 멀지 않나? 그러게, 졸리면 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지? 화장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제 얼굴이 지금 몰골이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안 먹어서 그렇다고? 뭘 많이 안 먹어? 오늘은 날좀 고. 화장 안 해도 예쁘다고요?
왜냐면 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코로나 걸렸어요? 뭐 많이 안 아파요? 집이야. 응, 눕방이에요. 엎드려 있어. 지금 이제 이렇게만 하니까 아까 한 45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370명이야. 다 나가시네요. 제가 다음에 진짜 상태 좋을 때 한번 킬게요. 우주로켓 뭐 하는지 몰라. 저 오늘 본집안 가가지고. 무쌍 매력 지수 감사합니다. 아니 요새 나 쌍꺼풀 했다는 그런 글들이 막 많이 올라오는 거야. 나보고 쌍꺼풀 수술했다고. 이게 수술한 눈일 수 있나? 왜냐면 이게 그 이렇게 하면은 라인이 생기긴 하거든. 근데 이게 진짜 그 쌍꺼풀 있는 사람만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잖아요. 나는 쌍꺼풀, 이게 쌍꺼풀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편지 받았어요. 그, 맛있는 것들이랑.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 몰라. 그래서 나보고 쌍수했던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생일이에요? K랑 생일 똑같으시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떻게, 쌍꺼풀이 있는 눈인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안 생겨. 저 포켓몬 스티커 안 모아요. 포켓몬빵 하나쯤은 먹어보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 안 팔아서 그냥 안 팔길래 못 샀죠. 못 샀는데 있으면 먹고 싶은데 있어서 이 스티커가 있으면. 만약에 스티커가 되게 잘 나왔다 하면은 이제 그 당근마켓에 올리는 거고. 근데 그 스티커에 대한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스티커 있으면은 그냥 좋은 거 나오면은 그 약간 스티커 팔아야지. 뭔가 그런 스티커를
저는 딱히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 저는 오로지 향수 모으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하고 친분 있어도 못 구한다고요? 아니, 그냥 어느 편의점이나 그 들어가면은 그문 앞에 써 있던데? 없다고? 향수 모은 거 보고 싶어요? 향수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진열장 같은 거 하나 구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구찌 향수도 좋은 거 많죠. 구찌 향수 매장 갔을 때그 바틀 이번에 새로 예쁘게 나온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좋고. 향수 모으기에 제비 붙이는 지수 원래 좋아했어요. 향수는 어렸을 때부터. 요즘 향수 뭐 쓰냐면요, 날씨 따라 좀 다른데 비싼 향수 위주로 모으는 거야. 대체적으로 니치 향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약간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들을 더, 뭔가 그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싼 게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향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무거운 향 좋아하냐고요? 근데 그 무거운 향이라는 게 조금 사람마다 다르니까. 좋아하는 브랜드 향수, 저는 킬리안이랑 요새 그 메종 프랑시스 커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두 개, 일단 킬리안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커정은 이제 시향을 해보려고. 커정 좋죠. 커정 그 바카라루즈랑 그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이 우드향 그거 좋은데. 오르페용도 좋죠. 오르페용 지금 저기 모셔놨습니다. 오르페용도 비온 날에 뿌리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자꾸 안 어울린대 사람들이. 뭐 사틴 무드 맞아. 바카라 루즈랑 사틴 무드 좋죠. 그것도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지 안 할지. 바카로루즈 너무 좋아. 킬리안 시향 향하고 왔어요. 블랙팬텀 향 너무 어려움. 블랙팬텀 향이 어려워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약간 진한 커피 향이 나면서 아몬드 향도 나고. 저 굉장히 좋았어요. 최애 향은 뭐예요? 최애가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러블리한 향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러블리한 향수가 대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킬리안의 돈비 샤이 같은 거라든지, 약간 그렇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계속 요새 그런 향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막그 바카라루즈 엑스트라를 이제 시향을, 그러니까 착향을 해보고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TMI는 졸려서 잠 깨려고 왔어요. 계속 밥 먹고 할일좀 하다가 잠깐 쉴겸 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많이 안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일러서. 과일 향도 좋아하는데, 딱히 막 과일 향을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구어망드를 더 좋아해요. 구어망드 향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우디한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프레쉬한 향도 좋아하는데, 근데 과일 향보다는 프루티 계열보다는 차라리 꽃 쪽이 나은 것 같고, 구어망도 좋아해요. 딸기가 제철이에요. 나 딸기, 제가 과일을 잘안 먹어요. 치과? 왜 치과 같아? 지금 치과 같아요? 왜 치과 같지? 매점 고음에서 샘플 판다고요? 진짜? 약간 디스커버리처럼요? 헐. 사야겠네. 사야겠네. 여름이니 구어망드가 더 좋을 듯, 바카라나 사티는 겨울이 어울려요. 근데 나는 항상 그래. 약간 계절이 지난 향수를 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바카라랑 이제 그 사틴무드 그걸 좀 향을 맡아보고, 그 착향을 해보고, 착향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름 향수로 약간 발다프리크나 아니면은, 모하비 고스트도 좋고. 근데 여름에는 좀안 풀리는 게더 좋은 것도 있긴 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향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신나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향수를. 왜 이렇게 향수가 좋지? 오플 때문에 좀 낫네요. 배송비가 더 나온다고? 아, 진짜? 필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인다. 향수 레이어링도 좋아하긴 하죠. 근데 잘안 하는 편인 것 같고. 나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내 귀에 심박수가 느껴져요, 지금. 이 효과 좋네. 굉장히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아, 씻고 지금 거의 그 로션이랑 크림만 바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되게 상태 좋아 보이게 나오네. 로켓 닮았다. 뒤에 누구 있냐고요? 없는데요. 저 그런 거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 침대가 수납 침대거든요. 수납 침대인데 그 수납장에 저는 망치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제가 이 망치를 들고 이제 라인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있죠. 저의 호신용. 누가 손 흔들고 있다, 뒤에서. 님 뒤에도 있어요. 님 뒤에도 있습니다. 망치 공격력이요? 망치 공격력 꽤 높아요. 그죠? 무빙에서 피해야지. 무빙에서 피할 거야.
러블리즈 비주얼 어디 가지 않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치킨. 모하비 고스트 샀어요? 좋아요. 모하비 고스트 진짜 좋아. 모하비 고스트는 진짜 저의 스테디입니다. 지금 모하비 고스트 퍼퓸 다 써가지고, 향수 다 써가지고, 그 헤어미스트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또 사고 싶은 향수들이 너무 많아. 여기 시간이 몇 시냐면, 2시 55분. 배고파. 배고파. 있는 줄 알았다고요? 모압이 울렁거리는 게 심하다는데 괜찮아요? 울렁거려요? 모압이가? 어떻게 울렁거리지? 아니,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이거는 꼭 시향하고 착향을 해보고 향수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모압이를 맡아보고 이게 뭔 향이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막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의 향 같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딥티크 플레르드보. 저는 풀보보다는 오르페옹이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 풀보는 뭔가 저한테는 좀 뾰족한 향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잔향은 진짜 좋더라고요. 톰포드 토바코 바닐은 저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토바코 바닐은 진짜 겨울에 써야 될것 같은 느낌. 바닐라 향이 굉장히 강하고. 바닐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조금 더 그냥 바닐라가 아니고 완전 퇴폐적인 바닐라의 느낌이라서, 그거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죠. 모아비 시향 한번 해보세요. 블랑쉬는 가끔 써요. 제가 블랑쉬가 예전엔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사람이 취향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블랑쉬는 저한테 좀 많이 뾰족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좀 아쉬워,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고, 퇴폐적인 바닐라라니 궁금하다. 약간, 그 토바코 바닐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토바코의 느낌도 강하기 때문에, 담배 말고 토바코. 프레데릭 마일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하우스가 좀, 저한텐 조금 뭔가 좀 어려워요. 그 엉파성은 있거든요. 엉파성은 있는데 뭔가 프레데릭 말에 제가 완전 좋은 느낌의 향을 아직까지 많이 못 맡아본 건지 약간 어렵습니다. 그쵸? 그 뾰족하다는 게 뭔지 알것 같죠? 저는 그 뾰족한 느낌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21가 되었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향수 상식이 늘어난다. 저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약간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한 방에다가 약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뭐 레고를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규어 모으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되게 많잖아요. 저는
향수 그 뭐냐 진열대를 사가지고 향수를 넣고 싶어요. 프레데릭 말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디 좋던데요. 한번 시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향수 위키. 나그 정도는 아니. 지스로 그때 만든 향수 다 썼나요? 아니요. 아직 안 땄어요. 서른 되면 어떤 기분일 것 같냐고요? 아무 느낌 안들것 같은데 그냥 믿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나중에 향수 유튜버가 되어 있을 듯. 킬리안 뱀부아몬이 시향해 오셨어요. 네, 뱀부아몬이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근데 뱀부아몬이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발향력이랑 치명력이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정말 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향? 무난한 향. 맛나이 없어진다고요? 나 목소리 왜? 나 목소리 왜? 나목 괜찮은데 왜? 향수 취향 비슷해요? 그래요? 아, 약간 시트러스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디하고 오리엔탈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너무 심한 우디는 별로 안 좋아하고, 모르겠다. 새는 나이가 없어져요, 진짜로? 진짜 맛 나이로 통일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지? 꽃이 향수 뿌려도 돼요. 그쵸, 뱀부는 발향력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향인데, 아쉬운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지금 제가, 바카라루즈, 엑스트레랑 사틴무드랑 사틴무드 맞나? 하여튼 그거랑 이제 러브 돈비 샤이 블랙 팬텀 이렇게 관심이 지금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공약이었다고요? 영화 향수 봤죠? 영화 향수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거. 우주 보여달라고요? 우주 지금, 몰라요. 저 지금 우주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서. 킬리안 너무 비싸요. 맞아. 이게 뭐냐고? 내 상태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향수의 세계도 엄청 다양하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추천 주세요. 영화? 어제 제가 예전에 봤던 건데 패신저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로 또그 약간 짧게 보여주는 그거 리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패신저스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걸 한번 봤는데 한번 더 보니까 재밌더라고.
쌍꺼풀 없는 거예요. 이게 쌍꺼풀이 있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 라인 살짝 생기는 거. 이게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선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약간 이거 이렇게 그었다가 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봐봐. 이런 느낌이고. 또, 이거 또 지나다 보면 이게 또 없어진단 말이지. 완전 무쌍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무쌍, 원래는 무쌍이었는데, 저희 아빠도 이제 쌍꺼풀이 없다가 생기셨거든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크게. 그래서 아빠 닮아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 여기 눈두덩이에 살이 좀 빠지면서. 왜그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김연아 선수님도 약간 뭐 약간 이렇게 라인이 좀 생기신 것도 그렇고 약간 호꺼풀인 사람들 중에 여기 눈에 살이 좀 없어지면은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니카 그 댄서님도 이제 원래는 무쌍이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 생기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되게 좋던데. 제가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팬분들이랑 롤 얘기를 이제 또 뭔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나중에 언젠가 되면 하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저 오늘 빵 먹었어요. 빵이랑 계란. 꺼져줘. 저는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기 때문에 꺼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잠이 좀 깨는 것 같으니 이제 하러 가야죠. 이히히. 아, 열화풍 나오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건 아니고, 잠은 안잘 거고,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쉴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어쩔 TV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어쩔 TV 저쩔 TV 안물안궁 어쩔 냉장고 어쩔 다이슨 킹 받쥬 근데 아무것도 못하쥬 근데 또킹 받쥬 그루빙뽕 약간 이런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 수제비 같다고? 나의 수제비 맛을 보아라. 그런, 저는 그런 거에 타격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정말 상태 좋을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